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거. 이것이 없으면 다육이는 절대 예뻐지지 않아요. 첫 번째는 바로 햇빛 보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육이는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파트라 할지라도 꼭 베란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다육이를 키워줘야 예뻐진다는 거. 그리고 햇빛을 많이 본 다육이는 입장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짱짱해지면서 이 다육이의 색깔이 또잘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는 사람들끼리는 햇빛을 보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약을 먹어야 또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한 것이 곧 예쁘게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육이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햇빛을 볼수 있는 장소에다가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잡아주셔서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뿌리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봄과 가을에 보통 분갈이를 많이 해주지요. 그리고 농장에서 이 다육이를 사가지고 왔을 때 분갈이를 또 많이 해주는데요. 분갈이를 해줄 때 잔뿌리를 많이 제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잔뿌리가 많으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다육이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색감을 예쁘게 하고 얼굴을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분갈이를 해줄 때마다 어느 정도 잔뿌리를 정리를 해주고 굵은 뿌리만 남겨놓고 아이들이 천천히 물을 흡수하고 조금 힘들게, 힘들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뿌리를 좀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다육이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다육이를 힘들게 키울수록 다육이는 예뻐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 너무 잔뿌리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한 1, 2년 정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너무 자주 분갈이가 만약에 어렵다면 한번 분갈이를 할 때마다 잔뿌리를 좀 많이 제거를 해주시고 굵은 뿌리만 남겨놓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뿌리를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예쁘게 다육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는 방법. 저는 물 주기에 있다고 봐요. 다육이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육이는 물을 좀 많이 아껴주면 아껴줄수록 예쁘게 얼굴이 변합니다. 너무 과습이 되면 다육이는 웃자라고 초록빛이 많이 이제 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수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과습을 해서 다육이를 키우는 거는 절대 X. 오히려 물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절대 물을 자주 주시지 마시고요. 보통은 봄과 가을에는 15일에 한번 정도, 보통 한 2주에 한번 정도 물을 준다 생각을 하시고, 장마철이나 이 한겨울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을 준다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환경, 또그 기후의 조건, 위치에 따라서 물 주기는 많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육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마사토를 많이 이용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갈이 얘기 이제 좀 전에 했는데요. 분갈이 할때어뭐 이렇게 배양토나 상토, 건강한 그 영양분이 많은 흙을 같이 이제 섞잖아요. 반드시 이 다육이는 마사토 비율을 많이 높여서 분갈이 흙에 이 모래 성분이나 이 자갈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육이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아니라고 또한번더 강조를 좀 하고 싶네요. 마사의 비율, 결국 이제 이런 자갈의 느낌의 마사를 좀 많이 이제 섞으면
물 빠짐을 조금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육이의 뿌리가 물에 젖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 줄수 있는 역할을 이흙 속의 마사가 역할을 해주는데요. 또이 마사토 비율을 많이 이제 높여주면 다육이들의 그 물들이는 데에도 네, 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고 싶다면 반드시 분갈이 흙에다가 마사토의 비율을 많이 높여서 네,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육이는 한 4년 이상 정도 키워야 그 다육이의 색깔과 모양을 제대로 볼수 있다고 하거든요. 집에서, 네, 가정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보통 3, 4년 이상 키우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이 다육이를 오래 키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다육이는 입장이 하엽이 지면서 목대가 생기면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애들은 굉장히 작은 아이들인데요. 핑크 프리티. 목대가 아주 멋지게 네, 보여지는 아이입니다. 다육이는 오랜 시간 묵게 되면 이렇게 입장이 하엽이 지고 낙엽이 지면서 이렇게 목질화가 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다육이를 정말 예쁘게 키우려면 이 목대가 그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합니다. 이 목질화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건강함도 이제 눈에 보이고, 이 다육이가 몇년 동안 얼마나 잘 자랐는지를 사실 나이테처럼 알수 있는 게이 목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다육이를 키우고 있다면 이 목질화가 되는 이 다육이 모습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육이에게 있어서 이 목대는 그 다육이의 자세, 곧은 자세, 바람직한 예쁜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질화가 이렇게 조금 균등하게 네, 목질화를 잘 시켜주시기 위해서는 하엽이 지면 그냥 입장을 그냥 떼어내지 마시고 완전하게 하엽이 진 후에 이 다육이의 입장을 떼어주시고 정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끝에 있는 입장이 조금 시들시들해서 보기가 싫다고 해서 강제로 떼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육이의 이 목질화 부분이 얇아지고 가늘어지기 때문에 다육이는 하엽이 지면서 성장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입장이 뭐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로 잎을 떼어주거나 반절 정도 하엽이 진이 입장들을 그냥 강제로 떼어주시지 않는 게 다육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농장도 다니고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또 직접 이렇게 다육이를 키워보면서 아, 이렇게 키우니까 예뻐지는구나라고 저도 많이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예쁘게 다육이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4년 정도는 키워야 그 다육이의 가장 멋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인내심을 갖고 얼굴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다육이, 네. 열심히 관리 잘 해주시면서 예쁘게 아이들 키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의 내다육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세요.